오늘? 네네. 그분이 안 뚫어진다고. 안 뚫어진다고 한 거, 뚫었다고 하고 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 안 된다고. 이거는 내시경이 있어요. 뭔가 중간에 맞는 게 확실히 있대요. 어, 내시경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분이 그분하고 그분이 뚫고 가요. 어,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좀 어, 큰 업체나 네. 연락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하고. 넘쳐요 아니면 넘쳐요. 아니 위로는 넘치지 않고 이 바닥으로 새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넘치는 네네. 거죠 이게. 아 네. 어제 한 거의 막 한 달 아이 펴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처음에 못 모르고 하다가 안에가 이제 훈련이 젖으니까 네. 이제 그 여기 1층이니까 여기 밑으로 떨어졌죠. 네. 뭐 만약에 역류 방지 장치 뭐가 그 고장났다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네 그러더라고요. 역류 방지 장치가 고장났대요? 글쎄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층은 따로 분기가 돼 있어서 네, 따로 있어요. 네. 그거를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정도. 물을 쓴 뒤에 얼마 정도에 올라오는지요? 그만요. 일단 먼저 보세요. 설거지 하다가 딱 어제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한 네. 10분이요? 네네. 금방 올라오던데요? 네? 물이 50분이면 많은 양인데? 아 계속 뛰진 않았어. 설거지 한 뒤에 50분. 네. 그래가지고 그쪽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서 물이 줄줄줄 넘치더라고요. 넘, 넘쳐요? 네네. 알겠습니다. 볼게요. 아 그때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왔다가 이제 석션이랑 뭐 힘 센 것 같은 네 돌리는 거 스프링. 네네. 네. 그걸로 막 해보시더니 중간에 뭔가 걸리는데 중간에 뭔가 걸리는데 네.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 몇 미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건 말씀 안 해주세요? 네네. 근데, 아, 근데 메인까지는 아니고 메인은 아닌데 저기 혹시 네. 그러면 고객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 길이기가 감으로 얼마나 들어가 보여요? 그분 들어가는 게?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그 꽤 길더라고요. 아 길게 들어갔어요? 네네네네. 큰 거 갖고 왔어요? 큰 거? 큰 걸로 해보시다가 안 돼서 작은 거 전기로 되는 거? 드드드드. 아니요 손으로 손을 돌리는 거? 네네. 아. 그건 좀 힘들지. 그래도 전에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어, 막 땀 벌벌 흘리고 가셨어요. 아 고생하시고 가셨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냥 가신다 그래서 아 출장비라도 받아가시라고. 아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유 이게 성은이 잘 챙겨주셔서 참. 아니요 요즘 아니요 아니 나 벌벌 흘리고 사시는데 안 되는 거 하수구가 이상하고 엄청 야무게 막히네. 어제 뭐가 들어갔는지 특별히 뭐가 없는데 복숭아씨가 들어갔을까? 복숭아요? 아, 저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요새 복숭아를 먹어서 그게 걸렸나 뭐 딱딱. 그렇다고 씨를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저씨 말로는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아... 하수구 캐비나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캐비 들어갈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볼게요.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여기가 기름 같아. 섬에다 좀 안 들어갔네. 여기서 네. 오케이. 섬에다. 섬에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예, 지금 보면 다 보다가 섬에다 지정해서 여기 이제 기름 같대요. 네, 이제 이렇게 확실히 확인은 안 돼서 기름이기 때문에 섬에 빼시면서 지정해주세요. 그렇죠. 물이
기름이 이제 구조 시기가 왔죠. 예. 시기가 왔어요. 땀수란도 안 했고 근데 어제 그제부터 날씨가 딱 바람이 차가웠잖아요. 그래서 혹시 얼마나 계셨죠 여기에? 저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3년 내에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그 전부터 아마 있었던 기름수도 있고. 혹시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집을 비웠어요? 네. 그죠? 갑자기 네. 최근에 집 비웠죠? 네, 한 일주일. 아유 그럼 그때 부순 거예요. 보시면 아까 4m 안 되는 지점에서 네. 3m 지점까지 물이 계속 차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 물이 네. 없죠? 네, 네. 3m 넘어서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이제. 3m 넘어 지금 들어갔다고요?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네. 네. 여기 이제 뚫린 것 같아요. 지났어요. 아. 지났는데 네. 창문. 네. 피트랙 같아요. 트랙. 트랙. 이거 방향이 이제 바뀐다는 거 네,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옆으로 가는. 이거 안 차오른다. 네, 이제 안 차오른다. 네. 트랙이에요, 트랙. 다 뚫린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딱 방향이 꺾이니까 거기 고여있는 아니, 거기, 예, 네. 거기 예, 고여있는데 지금 이분이 와가지고 네. 이 마켓 구간을 못 들고 간 거예요. 아. 예, 네, 그 장비로, 예. 아, 네. 엄청 딱딱한 것 같아요. 이거 흘러내려가, 어, 네, 안 차오죠? 네. 이제, 아니, 이건 이제 내일 거예요, 한꺼번에. 자, 보시면, 네, 보시면 알아요, 이제. 일단 내려오죠? 딱 빠지죠? 네. 물 안 보이죠? 네. 네 저기 찼다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제 피트랙이에요. 아~ 예. 보시면, 이 물이 이제 여기가 피트 고조, 예, 다 내려오죠? 예. 예. 예, 다 내려오죠. 예. 예. 아, 물 쭉 내려갔네. 네, 없죠. 물 하나도 없죠. 네, 예, 물 전혀 없죠. 예, 여기가 떨어지면 이제 피트랙 고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멍이 이렇게 딱.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싱크대 지금 내려가요. 네. 여기서 쭉 네. 떨어져요. 그러면 네. 쭉 꺾어서 가고 가서 요 지점에 네. 아까 4점, 지금 한 4.5m 지점에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관이 있어요. 이제, 아, 이제 소재구식으로 해갖고 네. 거기서 청소도 하기도 하거니와 한번 냄새 영리 방지예요. 네, 아까 그게 한 4.5m 정도 있는데 아. 이분이 여기서 시도를 못 한 거예요. 아. 여기를 못 지나간 거예요, 그 장교로는. 예. 이것도 버거운데. 네네. 예. 그래서 결론은 다 소리스타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다행인데 정말 마루를 뜯어야 되나. 아, 마루를 왜 뜯어야 되나. 아니, 일단 이 장교를 부분이 예. 못하고 예. 가시니까 이게 예. 점점 일이 커지면 이제 마루를 예. 뜯고 막 뭐 배관을 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보세요. 건가? 내릴게요. 네. 다행이네요. 자, 달려가죠. 아, 달려가죠. 네네. 소리 들리면 끝난 거예요. 네. 지금 잘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안 생기려면 물을 주기적으로 좀. 그렇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뻑뻑으로 빼고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설명 드릴게요. 잘 빠지는 거지, 이 정도 잘 빠지고, 네, 빠지고, 지금 그냥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뚫은 것보다도 청소도 한 번 하고, 그냥. 이거는 배관 전체를 다 훑어주기 때문에 기름 쓰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배관이, 잠깐만, 이제 물을 꺼보면 알아요. 자, 꺼보면, 끈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물을 꺼죠. 여기 구분이 한 이 정도에서 못 갔어요, 여기서. 구분이 한 이 정도에서 못 갔어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못 간 거. 자, 이제 다 보세요. 여기 물이 없죠? 네, 없어요. 3.5m 물이 없어요. 네. 근데, 거꾸로 오면 올수록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네, 없어야 되죠, 그죠? 네, 네. 근데, 자, 거꾸로 오면 물이 있어. 네, 여기 또 빠졌죠, 여기는 이제 빠졌고. 아까 막힌 거였는데. 네. 구배는 제일 나쁘지 않은데. 네. 아, 구배가 안 되는데 예, 예. 물이 좀씩 보이겠구나.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 네네네, 여기예요. 여기를 못 듣고 갔어요, 이분은. 3.5m죠. 아. 여기가 물이 고여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청소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기름이 또 굳어요. 그럼 다음에 물이 이만큼 또 차요. 그럼 기름이 또 굳어. 굳고 산처럼 쌓여요, 기름이. 조금씩. 예, 쌓이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은 물이 쏠새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 그러면 네. 거기서 자꾸 고이고 고여갖고 이 앞에가 자꾸 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행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 굳은 거예요. 아~ 네, 이해하시겠죠? 예. 네. 지금 전반적인 배관 상태는 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뭐 별 다섯 개 못 드리고요. 네, 네. 별 네 개 정도 드릴게요. 일상생활 하는데 큰 예, 네, 아니 진짜 좋은 이 정도면 아, 좋은 편이에요. 지금 좋은 집에 사시는 거예요. 이사 갈 때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이거 가지고 뜯어야 되나 엄청. 아 진짜 아니에요. 지금 구경님은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 신축이라도 좋아하지 마세요. 배관 네, 진짜 이상한 집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물이 좀 잔잔하잖아요. 네, 네, 3.5m 네. 지점이. 아, 여기서 계속 굳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물을 내려 여기가 유독 조금 많이 찰 거예요. 다른 데보다 네네.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차요. 꺾인 지점이고 네네. 네, 여기가 유독 많이 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를 안 막히게 하려면 네. 이제부터 저 안 보는 일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네. 항상 설거지 하시고 나서 네. 우리 설거지 끝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물이 그 설거지한 물이 여기 고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굳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보셨죠? 물이 있으면 안 굳는다고. 네, 네. 그럼 여행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버려주고 가면 돼요. 아, 설거지 끝나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습관을 설거지 하시고 나서 네, 네. 물을 여기 쭉 가둬놨다가 한 버번 정도 그러면은 버려주시고. 온수로까지는 안 해도 되나요? 아, 온수 안 해도 되고 네. 온수 하면 더 좋긴 한데 네, 네. 기름이라서 네. 그렇게 쓰시면 아 그게 막히네요. 저 제가 보고 싶으시면 막 쓰셔도 되고 아, 네. 아 그래요? 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아니, 멋지게 잘 이렇게 네? 생기시고 네? 네. 아유 어제부터 그냥 물이 어찌나 봄나물 했었는지 청산이라고 아 지금 배가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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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면 속이 네. 시원하잖아요 그죠? 아 네네 네. 아.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딱 한 번씩 해줘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요지점에 아까 딱 3.5m 이쯤에서 그분이 못 듣고 간 거예요. 네, 여기서 못 듣고 갔어요. 여기만 물이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 딱 지나면 물이 없어. 물 그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된가 배관이 이렇게 살짝. 아, 살짝. 네, 살짝.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떨어지면서. 네. 필트래 네. 깨끗하죠. 여기까지 네. 다 넣은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표시하는 데 5m거든요. 네.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네. 깨끗합니다. 청소까지 다 됐네요. 네. 아이 이게 아 상당히 진짜 생각보다 단단하구나. 기름이요? 네 기름이. 돌이에요 돌. 굳으면 돌이에요. 아니 왜 우리 그 동맥경화 이런 거 할 때 혈관 안에 그 기름 끼면 아 이게 그 기름이 우리가 그냥 보는 정도의 기름이 아니라 거의 이 수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이런 거 보면 꼴뚱이가? 이런 거 보면은 별로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네, 갑자기 줘서 그런 생각보다 주게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돌리셨거든요. 막 땀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 면도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은. 예. 네. 아니 그분이 네. 못 하셔서 아니라 네, 장비가 좋으면 좋으면 예. 예. 저도 뭐 예. 가벼운 건 뚫리죠. 아, 그쵸. 네. 다 뚫리니까 뭐 그쵸. 저기 하셨겠죠. 네. 아, 역시 낙타가 뭐 찍어보시면 낙타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장비. 거기에 제 기술 조금 보태가지고. 네, 그럼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장비 있다고 쌩으로 오면 되겠어요. 요즘 필요하죠. 아, 저는 진짜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신 다음에 물 버리는 습관을 예. 그러면 내 배부는 깨끗해져요 계속. 그 물가 맡기려다가 배부나 배고. 네. 아 그건 안 좋은 팁 이제 하는. 예. 깔끔하게 쓰시네요. 네. 주부생활이 오래 됐어도 그런 거 몰랐는데. 아 모르신 분 많아요. 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모르신 분들 많아요. 네.